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혐의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공정위의 조사 내용 전해주시죠. 네, 공정위는 어제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이마트 본점에 조사관들을 직접 보내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혐의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사가 납품업체에 상품 대금을 늦게 주거나 약정 없이 판촉비를 떠넘기거나 상품 하자 등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상품을 부당 반품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관계자는 협력업체와의 계약 관계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공정위가 조사 나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공정위가 조사하는 대상이 이마트뿐만은 아니라고요? 네, 이마트 외에 다른 유통사에 대한 조사도 공정위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복합 쇼핑몰 또 아울렛 등에 대해서도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를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미 공정위는 지난달에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약 17억 원의 판촉비를 떠넘긴 홈플러스에 과징금 24억 1,6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사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올 초에 온라인 유통업체의 이 배타적 거래 요구, 판매 당력금 부당 수취, 판촉비 부당 정가 등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에는 쿠팡을 대상으로 판촉비 전액 정가 등의 혐의로 제재한 바 있고요. 현재 마켓컬리를 대상으로는 판매 당력은 문제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